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 PD의 세상에 백대영은 없다. 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백대영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우리가 전기요금과 공공재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 나눴는데 여전히 더워요. 네, 많이 여전히 덥습니다. 에어컨을. 네, 그래요. 네, 집에 안 트시나요? 에어컨요. 아, 제가 지난주만 해도요. 에어컨 저 별로 안 튼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었죠. 일주일 새 밤에도 에어컨을 틀고 자요. 이렇게 달라졌네요. 네. 그 날씨가 더워질수록 그 에너지 빈곤층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무더위는 국가적 재난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혹석이만큼은 좀 누진제 적용을 좀 유예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 전임 아나운서께서는 자녀가 혹시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딸만 둘입니다. 아, 그러면 아들이 없군요. 그렇죠. 네. 그 군대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군대. 네. 아.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 어떠세요? 네. 뭐 과거에 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런, 이런 것들 많았는데. 네, 저는 군대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남동생이 있거든요. 저 녀석 군대 갈 때쯤에는 빨리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되어서 군대를 안 갔으면 하셨던 그 바람. 그 아들이 지금 뭐 서른 살 넘었거든요. 네, 예. 그래요.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그 열린 코리아 오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네. 뭐 실제로 남북 간 단일팀이 결성되어서 남자 복식의 이상수 박신혁조 그리고 여자 복식의 서효원 김송이조 남녀 혼합 복식의 장우진 차효심조 그리고 역시 남녀 혼합 복식의 유은총 박신혁조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중 남녀 혼합 복식의 장우진 차효심조는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네, 아우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91년도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현정아 리브니조 우승 이후에 27년 만에 이런 기록을.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열광하면서 네네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반가운 소식은 맞는데 그 동시에 그 쾌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백대영은 없다에서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 그런데 그 신성함을 뛰어넘는 성역이 있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의 쾌거와 국위 선양 그리고 이에 따라 주어지는 병역 특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의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열광을 합니다. 특히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그리고 얼마 전 막을 내렸던 월드컵 축구 등에서는 더더욱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이른바 국위 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에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임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어떤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이런 특혜를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따면 아무래도 병역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동메달 따신 분들도 면제가 됩니다. 동메달까지. 네네. 우선은 이거를 올림픽에서는 3위 이상 그러니까 동메달 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 네. 금메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용어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언론에서 흔히 병역 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면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통해서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군대에 가서 총을 쏘고 내무반 생활하는 대신에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운동이겠죠. 네. 이걸 일정 기간 지속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걸로 간주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 면제받았다 이렇게 보통은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병역
특혜인 거죠. 네, 일종의 그러니까, 특례를 받은 거죠. 예, 예. 우리나라 위에서 국위선양 했으니까 일정 기간 그걸 계속하면 군대 다녀온 걸로 해주겠다 이런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치 올림픽에서는 그 동메달 이상 아니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네, 경우에 병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인기 종목이었던 야구와 축구에 한해서 야구는 2006년 WBC에서 4강에 진출했던 대표팀 선수들에게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역시 4강에 진출했던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에서는 박지성, 뭐 이영표 선수 등 이런 맞아요. 분들 네. 야구에서는 최희섭, 뭐 오승환, 우리 한화에서 김태균 선수 이런 분들이 병역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다른 종목들하고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해서 현재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과를 거둔 선수들만이 병역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혜택 받기 위해서 대표팀에 좀 선발되길 원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좀 듣긴 했어요. 맞습니다. 누구는 뭐 뽑으면 안 되네, 되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은 과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진짜 우리가 병역 면제 혜택 그러니까 그 특혜죠 이런 거를 네? 제시했던 네. 국위 선양에 과연 큰 역할을 했냐 이런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에 직접 관련이 과연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네. 혹시 전임 아나운서께서는 우샤인 볼트라는 선수 아시죠? 육상 선수. 유명하죠.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죠. 네네. 그분 혹시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쪽 아니에요? 네. 자메이카 선수입니다. 자메이카 네, 자메이카인데요. 네. 그 우샤인 볼트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네. 세우고 절대적 강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네. 그 선수의 금메달 뭐 우승 이런 것들이 과연 네. 자메이카의 국위 선양과 국격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모르잖아요. 메시라는 선수 아시죠? 메시 알죠. 네, 메시는 파르셀로나.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세요? 아, 어느 나라.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호날두는 포르투갈입니다. 네. 뭐 테니스 유명한 로저 페데러 예. 이런 선수 있죠. 그러니까 뭐 워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팀은 그렇죠. 어느 나라인지 알지만 오히려 그 선수의 국적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열광을 할 때 예. 그 선수 혹은 그 인물 개인에 대해서 네. 열광을 하는 거지 그 나라 그 선수나 그 인물이 어떤 나라 출신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태생이 어느 나라인지까지는 네, 그런 것 같네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바라는 그룹 아시죠? 네. 얼마 있으면 또 뭐 그 영화 맘마미아가 또 2가 개봉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어느 나라 그룹인지 아세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네, 뭐 셀린디온이라는 그 타이타닉, 네. 캐나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찬호 선수, 뭐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뭐 싸이 이러면은 우와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빛냈고 네. 국위 선양을 많이 했다, 우리 국격을 높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치 다른 나라에서 우리 뭐 김연아 선수를 대한민국 국적인 거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자체에 열광을 하는 것이지 예, 예. 김연아 선수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그렇죠.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냐부터 질문이 다시 시작돼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병역 제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은 신체 검사를 받아요. 군대 가기 전에 네. 그래서 1급에서 3급을 판정을 받으면 현역에 입대를 하고요. 네. 4급인 경우에는 보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과거에는 공익근무 요원 이런 얘기들을 썼었죠. 네네. 지금은 사회복무 요원이라는 용어를 네.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5급. 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면제자와 동일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그때 소집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제2국민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급이 완전 면제입니다. 7급을 받으면요. 다시 재검,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2년 이내에 확정 처분을 받는 이제 그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면제 하는 경우는 실제 완전 면제 말고도 제2국민역 분들도 보통 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분들은 사실은 대체 복무 형태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선수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은 사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34개월 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하면은 병역 이수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선수 생활이 중단되면요,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 형태인 거예요. 네,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그 이외에도 뭐 박사급 전문 연구 요원들, 뭐 이공계 예. 관련해서 이런 분들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연구소에 취업한 경우에
그 병역 이수자로 이제 인정을 받고 했지 일정 기간을 채우면은 네. 특이한 거는 새 터민 있죠. 북한에서 네. 오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신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과거에는 혼혈인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외모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네. 그 면제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 병역 대상입니다. 병역 대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면? 네, 그렇죠. 근데 병역 의무 이행안에 있어가지고 큰 기조가 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아까워서 그 재능을 살려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국가를 위한 그 재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싶다는 거죠. 정말로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그 기준이라는 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얻을 만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뭐 병역의 의무라는 거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거는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병역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 신성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와 그 우리나라하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 국민 개인의 희생이 모여가지고 존재하는 집단이 바로 군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는 특히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네. 유명 정치인들 아니면 네. 재벌 가문 뭐 자손들 이런 분들 병역 문제 나오면은 마치 내 주변인의 일인 양 막 흥분하고 그렇잖아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우리한테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너무 생각이 치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가끔 하거든요. 네, 이게 바로 그 엄격한 기준과 형평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병역 면제율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고위 공직자나 재벌 일가 사람들이 훨씬 높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죠. 네. 뭐 이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는 대상자의 출생 연도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요. 예. 하지만 일반인들의 정서에서는 분명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직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거군요. 그리고 또 병역은 신성하다고들 했는데 네. 그 신성한 거를 안 하는 거를 특혜라고 하니까 이건 말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해야 특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 네. 왜 병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성하다고 말은 하는데 네. 신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워낙 이제 젊고 좋은 나이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좋은 나이에 사회와 좀 단절이 돼서 개인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좀 일종의 손해? 희생? 손해? 희생? 이라고 사실은 보여져요. 군대에 간다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나라, 가족, 이웃을 지킬 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군대에 가갖고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 좋은데 우리 장병들이 가서 하는 일이 과연 그러냐는 거죠.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다녀오는 왔습니다. 네. 군대 가서.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뭐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건 아니니까요. 방송이라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흔히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좀 안 좋은 얘기는 삽질한다 이런 얘기들이 군대에서 좀 많이 비유가 되죠. 각종 병역 관련 비리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요. 네네. 또 군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 뭐 실제로 군인들이 쓰는 수통의 경우는요. 1940년대에 미군이 쓰던 거를 우리 장병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고요. 전 세계 뭐 11위, 12위 뭐 GDP가 규모가 그렇다고도 하고 또 1년에 약 368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건 세계 10위 규모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일들부터 해가지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강요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네. 병역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대다수의 국군 장병들은 오늘도 우리나라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말로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군대 가는 걸 자랑스러워해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그에 걸맞는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병역 선발 과정 그리고 보람차고 자랑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군대 생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제는 두 가지네요. 병역 선발 과정을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라.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군대 생활 자체가 정말 자랑스러움 느낄 수 그렇죠. 있도록 뭔가 좀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아울러서 남북한의 지금 긴장 완화 국면이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안보팔이하면서 국민들 현혹하고 선동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막 유지하고 이익을 꾀하려고 했던 일부 정치 집단이나 어떤 기업 집단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국민들이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를 보면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또 스포츠를 통한 남북긴장 완화, 병역 특례 문제까지 또 우리가 바라보는 병역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